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은요, 자, 우리 그 장부 중에서 거래처 온장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 회사 등록처럼 하시는 건데요. 거래처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기가 좀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그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 공부하는 순서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순서대로 합니다. 회사 등록을 하고 나면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을 하는 겁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네, 거래처 등록은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가 아니면 일반 거래처단 드는 겁니다. 네,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은요, 네, 금융기관은 은행, 뭐 혹시 뭐 투자한다면 뭐 증권회사 이런 걸 금융기관이라고 그러죠. 네, 은행에 우리가 개설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러한 계좌가 있을 때, 그런 계좌가 있을 때 금융기관에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보통예금 계좌가 있다 그러면 코드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은행서 주고 이렇게 골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그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겠어요. 그 신용카드는 뭔지 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요, 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경우 카드로 팔수 있죠? 물건을 사오는 경우 카드로 사올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되죠? 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카드 들고 오면 고객이 물건을 팔수 있잖아요. 대금은 이제 카드사로 받겠지만. 그래서 물건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라고 그럴 때그 카드사를 입력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래처에다가. 그럴 때그 카드사. 그다음에 물건을 또 매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려면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매입용 카드, 우리 회사가 만든 그 매입용 카드, 물건을 그 매입용 카드로 사왔다. 라고 그런다면 그 카드사한테 돈 갚아야 되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매입을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든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사. 그거 등록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카드가 뭐 신한카드다 그러면 가맹을 맺은 회사가 신한카드사다 그러면 매출로, 우리 매입용 카드가 신한카드다 그럼 매입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매출을 선택할 때는 이제 가맹점 번호를 넣으시는 거고, 매입을 선택하게 된다면 카드 번호를 넣는 겁니다. 프로그램 잘 보면 매출을 선택하면 가맹점 번호를 넣을 수 있게 해주고요. 매입을 선택하면 카드 번호를 넣을 수 있게 해줘요. 매입일 경우에는 이제 카드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일반인지, 사업용인지. 복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화물차하고 관계되는 복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 카드 종류를 고르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다음 끝에 나머지 사항 집어넣어 주고 나머지 사항 나머지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이 금융기관도 아니고, 즉, 은행에 개설한 통장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 등록한 것도 아니다. 라고 그런다면, 나머지 모두 일반 거래처에 넣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일반 거래처든, 금융기관이든, 신용카드든, 일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일부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해서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그거 지우시면 안 돼요. 예. 물론 프로그램 처음 구입하면 거래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 넣어야 되죠. 시험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거래를 입력해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일부의 거래만 넣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일부의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를 넣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풀수 있도록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더 등록하세요라고 나와요. 그거 등록하는 겁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거래처 등록이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거래처 위주로 냅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 위주로 낸다는 말은 일반 거래처에서 주로 낸다는 말이에요. 금융기관하고 신용카드는 안 냅니다. 거의 안 내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뉴에는 뜨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긴 해야 되지만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거 위주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드 부분에 보면 회사 등록과 달리 코드를 아래 설명 보면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만 번호를 쓰라는 거예요. 회사 등록에서는 그 범위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데 거래처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그 거래처를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따로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 범위에 맞는 숫자를 임의적으로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시험 보실 때는 그 번호를 써줘요. 그 번호 정확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 번호를 코드라고 그래요. 거래처 이름 넣어주고, 거래처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유형으로 커서 넘어가게 돼요. 거래처 이름 쓰고 나면 유형으로 커서 넘어가는데 유형이 세 개가 나옵니다. 매출, 매입, 동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매출은 이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기만 할 때, 즉 매출처일 때이 거래처가. 두 번째 매입은 이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오기만 할 때, 즉 매입처일 때. 세 번째 3번의 동시는 매출처이기도 하고 매입처이기도 할 때. 그럴 때 3번 동시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시험에는 유형이 써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풀때그 거래처가 매출처인지 매입처인지 아니면 매출 매입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형 써져요. 그래서 유형에 동시로 해라 그러면 동시로 하면 됩니다. 매출로 해라 그러면 매출로 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보고 넣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보고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 넣고 뭐 업종 넣고 종목 넣고 주소 넣습니다. 주소도 시험 보실 때는 우편번호 생략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생략하라고 나오면 그냥 쳐서 넣으면 돼요. 두 줄에 거쳐서. 그다음에 더그 거래처하고 계속 관리를 거래처를 계속 그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거래처한테 뭐 세금계산서 반영하거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밑에서 넣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1번에서 5번 사이에서만 내고 있어요. 이게 밑에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영진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회사가 영진 상사로 돼 있어야 돼요. 혹시 공부하신 분의 회사가 영진 상사가 아니면 회사 변경을 눌러서 영진 상사로 꼭 바꿔 주십시오. 예. 다른 회사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공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처 등록에 추가 등록하시오. 그리고 가로에 우편번호 입력은 201번, 인성상사를 제외하고 생략한다.
인생상사가 여기 있네요. 예. 이거 하나만 우편 번호 입력하고, 그렇죠? 예. 나머지는 입력하지 말라. 예. 나머지는 주소만 쳐서 넣겠습니다. 우편 번호 안 넣고. 예. 타이핑 할 거예요, 다.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밑에 넷, 다섯 개 직접 타이핑할 겁니다. 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입력하는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커리어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지우시는 게 아니고요. 시험 볼 때도 거래처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인성상사, 그다음에 신구, 유담상사, 일신산업, 주식회사 영진문구, 상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일반 거래처입니다. 금융기관 신용카드 아니죠? 예, 시험 볼때 거래처는 하나하나 두개 정도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맨 밑에 빈칸에다 넣는 겁니다. 201. 자, 인성상사 치시고요. 그 다음 유형동시 사업자 번호 넣습니다. 사업자 번호 넣으실 때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숫자만 쳐서 넣으면 돼요. 주소 부분만 보겠습니다. 인성상사에 대해서만 우편번호 입력하라고 그랬으므로 주소 옆에 우편번호란에 말풍선을 눌러서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탭에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도로명만 되어 있네요. 방배로 100 이렇게. 그리고 검색 눌러서 파란색 부분을 줄 거니까 그걸 선택해야 되죠. 예. 됐어요. 예. 끝.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나올 때는, 거래처에서 회사가 나올 때는 사업자 번호가 나오고요. 참고로,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개인들은 사업자 번호가 없잖아요. 개인하고 거래하는데 계속 거래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등록해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개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그러면, 그럴 때 개인들하고 거래할 때는 그 개인의 이름을 쓰시고,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신구. 되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고 빨리 넣으시면 돼요. 이 주소는 한 줄에 다 들어가므로 이렇게 한 줄에다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넣겠습니다. 주소는 이게 직접 다 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거래처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므로 전부 다 입력을 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나오는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 입력하셔야 돼요. 귀찮으시겠지만. 귀찮아서 안 할래 그러는데 여러 번 입력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껐다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껐다 켜면 이 번호가 지금 201, 200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 번호가 지금 낮은 번호죠. 등록돼 있는 거래처의 번호에 비해서 껐다 켜면 번호 순으로 정렬돼요. 그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회 누르면 이게 바로 번호 순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껐다 켜면 무조건 정렬됩니다. 껐다 켜기 싫으면 F12 조회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완전히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이 창만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그것만 껐다 켜고 창을 닫고 다시 켜시면 사라졌네 그러신 분이 많이 있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번호 순으로 정렬돼 있어요. 그래서 맨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